행복한 여행 중인 초보 집시 부부를 만나러 무주로 향했습니다. 주인공이신 것 같은데? 늘 반복되는 만남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도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아, 오늘 아, 오시죠? 김 씨 안녕하세요. 예.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이 캠핑카예요? 예, 이거 아. 차가 차는 적은데 그래도 또 오밀 좀 이러니. 좀 너무 작죠? 아무. 뭐, 아, 뭘 작아요? 그리고 잠자리가. 예. 충분해요? 네, 예, 예. 190cm가 나와요. 아이, 그럼 뭐. 예, 한,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 사람. 예, 예. 그래서. 한기범 아닌다고요? 예. 이렇게 다녀보니까 얼마 안 됐어도 경비가 많이 정말 기름값 외에는 먹는 것도 우리가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여행 경비가 예. 엄청 축소됐어요. 야, 오늘 이제부터 하실 거 많으시겠네. 아, 이제 두 달 차면은 뭐. 예, 예. 그 오늘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아, 이제 김 씨 오시면은 같이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 예. 어. 무사히 그냥 여행할 수 있는. 예, 예. 아우 잘하시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고사도 좋고 신고식도 좋고. 이제가 출발을 알리는 집시카를 위해 신고식 겸 고사를 지내기로 했는데요. 뭐 분위기가 다시. 신고식보다는 뭔가 낮잠 분위기인데. 그래요? 네, 그늘 밑에 있으니까 좋은데 아니요? 저기 하나 드릴까요? 저. 아, 예쁘네요. 예. 확실하다. 이거 하나 따랐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닦으세요. 집어넣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저도 손을 보탰습니다. 오, 술 이제 됐죠 뭐. 자, 준비됐습니다. 고사상이 꽤 그럴듯하게 차려졌습니다. 이 차님께, 예, 예, 예. 차님께 좀 잘 부탁드린다고. 예. 아이고야. 예, 됐습니다. 자, 차님께 마칩니다. 네, 무사 기원을 위해서 제가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무사 기원합니다. 아, 저도 기원합니다. 네. 좋은 곳으로 많이 데려다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 동심이한테 술 좀 뿌려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 예, 동심이 예. 바퀴 잘 달리라고 예. 터지지 말고 잘 달리라고. 야, 동심아. 동심이. 우리 건강하게 무사고 여행을 바란다. 사랑한다. 예. 폐차될 때까지도 네. 고맙다. 폐차될 네. 때까지 사고 예. 없이. 예. 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예. 한 뭐 지금부터 한 20년만 열심히 달려라. 20년만요? 20년만 예. 사고 없이. 예. 그 정도 살려주면 접촉사고 접촉사고도 없이. 나른한 오후 그늘 아래서 저도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이거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것 좀 준비를 해드릴게요. 아, 뭐 또 준비해야 돼요? 예, 그냥 토종닭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와. 저희가 많이 또 넣는 약재를 넣고서 한번 해드려보면 백숙, 백숙. 백숙인데도 약재가 다양해요. 아, 알겠습니다. 약재 그럼 예, 한 방. 맛있게. 예, 예. 해드릴까요? 네. 아, 이거를 또 싸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 황기. 국산 약재. 오. 산지 가서 제가 직접 다 구입해서 해놓은 거예요. 겨우살이. 헛개나무. 칡. 아, 칡 건조시키고 날린 거. 산에 가서 불이 켜가지고요. 아, 어머니께서 아버님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나 봐요. 예, 제 건강식으로 많이 해줍니다. 예. 특히 이렇게 보양식에, 아버님 보양식에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몇 년 전에 심근경색을 앓으셨어요. 심근경색. 예. 지금은 전혀 병색이 예, 없어 지금, 보이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고생을 좀 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 음식도 거기다 식이요법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심근경색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까다로워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아, 그대로 이제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오. 미안하다. 내장과 기름을 제거한 닭 속에 황기, 우슬 등 약재들을 넣고 푹 삶아주면 됩니다. 우슬. 예, 우슬이라는 게
한방 찜닭인데. 아, 그래요? 다 들어가네, 다. 이제 튀기만 하면 되는 거네? 예, 예. 김만 나고 이제 좀 딸랑딸랑 하면은.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언제 들어도 참기 힘든 소리네요. 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한방 백숙 완성됐습니다. 예. 아, 날개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날개살이 연해가지고요. 푹 관심이 충분해요, 저는. 네. 맛있게 잡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당신 잡수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먼 길 온 저를 위해 날개며 다리까지 듬뿍 챙겨주셨습니다. 고추를 전혀 안 매워요. 우와. 조금 식성을 제가 읽었어요. 우와. 우와. 어떠세요? 괜찮아요? 어, 껌 같아요. 쫀득쫀득하네요. 오, 여기 아주 적절합니다. 아주. 간도 좋고. 예. 아, 쫄깃쫄깃하니. 예, 육질이 네. 아주. 예, 좋네요. 와. 살이 쫀득쫀득한 게 잊지 못할 맛이었는데요. 이날 어머니 덕분에 좀 이른 보양식을 즐겨봤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심근경색이 그러면은 세탁소 하실 때? 네, 그랬어요. 아이고. 세탁소 하는 도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많이 놀라셨겠네요. 네. 바로 시술 들어가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술 과정에서 뇌출혈이 올 때가 올 수가 있대요. 아이고. 그러면 뇌출혈 오게 되면 한쪽이 잘못하면 방심부신되잖아요. 걱정을 그게 많이 했죠. 근데 다행히 그게 없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여행 다니시게 되고. 예. 그러니까 계기가 됐구나. 그런 예. 아픈 것도. 예. 지금은 이렇게 내가 내 건강하고 여행을 위해서 우선은 다니지만은 사실 꿈은 이게 아니에요. 예? 예. 또 다른 꿈이 있어요? 세탁 기술이나 미싱. 예, 예, 예. 뭐, 이런 오지 가면은, 뭐, 옷도 잘 수선하기 맞아요. 힘든 곳이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혹여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 오. 예,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행도 하시고, 예, 여행 겸. 봉사도 하면서. 예. 그러게.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두 분이 처음부터 계속 같이 근무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주로 이제 세탁소라고 하면은 물빨래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전담해서 해주고, 재단은 내 책임이고, 미싱은 또 어머니. 이 사람 책임이고, 그러게. 근데 지금 좋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김 씨랑 같이 앉아 있어도, 이 시간에, 마음속에는, 이 시간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거든요. 아, 이 시간이. 저희가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녁 먹기 바로 딱 젖고 애매한 타임. 아침은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7시면 출근을 해요. 7시 출근하면 저는 이제 9시에 아침을 준비하고 나가서 10시 전에 이제 아침을 먹죠. 어. 아니, 그럼 아버님은 가게만 거의 한 12시간을 넘게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뭐 지루한지 모르고 했어요. 40년간 이렇게 한 가지 일만 오랫동안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거를 다 보상받는 네, 시기인가 봐요. 이렇게 맞아요. 다니면은 정말로 가슴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분을 좀 오래 느낄 수 있게끔 건강, 정말 건강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여행 멋지게 계속 예, 이어서 쭉 하시고 예. 오래오래 예, 예. 사고 없이 두 분이 즐거운 곳 많이 예. 다니면서 그 바라던 또 다른 목표도 예, 예, 예. 봉사도 계속 그런, 이어갈 수 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시벨에서 두 분께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아, 아 이렇게 귀한 걸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이제 먹을까요? 어머, 어. 어머. 뭐예요? 이게 뭐예요? 셀카봉이다. 아하. 셀카봉이에요? 저희가 이게 참 필요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갖고 있는데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고장이 났어요. 잘 됐네. 딱 부러졌어. 그 저기 그 우리 셋이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럴까요? 네. 이거 그리고 잘 잡아서 찍어. 이거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제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 이걸 그래? 누르면 찍혀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테스트 한번.
아, 이런 거구나. 예.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두 분과의 멋진 추억 기억하겠습니다. 40년 만에 과감하게 길 위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물어보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는 게 바로 여행의 묘미. 지금 필요한 건 여행이 주는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직 채울 것이 많은 집시 부부의 내일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